지금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뭘 해야, 해야 돼요? 그죠? 네. 제가 놀아본 적이 없는데. 놀아본 적이 없는데라는 말이 꾸준히 참, 일을 했었거든요. 참 여자로서는 참 이게 좀 서글픈 말이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뭐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돈을 벌고 이러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거는 본인하고 맞는 사주가 아니고요. 본인은 남편이 아무리 괜찮은 직업을 가져도 항상 언젠가는 내 혼자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뭐 부부간에 지금 두 사람이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본인한테는 본인 하나만 봤을 때는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버리면 본인의 사주가 한꺼풀 꺾여요. 내가 일적으로도 뭐가 조금 잘 뻗어나가지도 않고 마음이 좀 불편하지도 않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부 간에 이것도 애란다. 뭐 한 2년, 3년 또 지나고 나면 뭔가 좀 답답함이 느껴질 거예요. 부부 사이에요? 네. 2, 3년 뒤에? 네, 2, 3년 뒤에. 뭐 조금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뭐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지금 괜찮아도? 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왜 두 사람 지금 본인을 봤을 때는 궁합은 괜찮아요. 궁합은 괜찮은데 합의가 전혀 안 들거든요. 왜? 아저씨도 혼자 사는 사주팔자고 본인도 혼자 사는 사주팔자예요. 그런데 자손이 생기면서 이렇게 삼신에서 합의를 붙이고 살았고 이제 애가 이제 크면서 삼신이 이제 좀 삼신할머니가 뜨면서 두 사람을 이어주는 그 연자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아저씨가 큰 잘못하고 우리 본인이 큰 잘못해서 산이 무산이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텁텁함이 느껴지는 거죠. 보기만 봐도 좀 뭐 짜증낸다는 말이 아니라 좀 답답함, 내가 막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 2년, 3년 뒤에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문은 없어요. 직장 생활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남 밑에서 일하기. 자, 그 말은 직장을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고요.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내가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갈 만하면 사람에 치이고 자꾸 티격이 나서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을 가시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준비한 게 있고 내 장사를 할 생각이 있고 그런 게 준비가 됐다면 내년부터 내 일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장사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 한번 해봤는데 별로 안 맞아요. 자, 별로 안 맞다는 거는요. 내가 내 맞는 업종을 하고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재미가 나고 뭐가 맞겠죠. 그런데 장사, 내가 상업이라는 거는 본인은 초년 시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40 중년부터 들어옵니다. 아. 상업 영업운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 전에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별 재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쪽의 장사가 올릴까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제가 비유하자면 뭐 젊은 층을 겨냥한 음식 장사도 괜찮고요. 포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의류 쪽으로 치면은 조금은 화려하고 밝은 쪽의 의류 장사, 애기들 옷 장사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 쪽으로 장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저 부동산 경매 이런 거는 저랑 맞나요? 안 맞지는 않는데요. 그게 맞게 들어오는, 아까도 장사도 보니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의 기운 열리는 거는 50 중반부터 열립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부동산 경매 쪽으로 내가 뛰어든다고 해도 큰 재미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돈이 묶인다든지 골칫덩어리 문서를 잡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지금은 본인이 내 털을 밟고 사람을 불러들여서 내가 장사를 해야지 내가 그냥 발품 팔고 이품 팔아서 내 터 없이 그는 뭐 경매라든지 약간의 불로소득의 기운을 하는 거는 본인의 지금 아직 운이 열려있지는 않아요. 사주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주에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고요. 그게 운이 활짝 열리는 거는 50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저 만약에 일을 안 하면 아프다던가 뭐 이런 건 있어요? 큰 질병, 아프다는 거는 본인이 일을 안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암이 걸린다든지 질병이 오는 아픔은 없어요. 정신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과 병원, 인어 쪽,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안장애증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플 수는 있어도 크게 내가 질병이 들어서 뭔가 내가 정말 뭐 사지를 못 쓴다든지, 그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남 밑에서 일을 하든 내 일을 하면서 내가 질병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내가 일을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운은 들어와 있어요. 운은. 네. 운은 들어와 있고 본인 사주 자체도 이렇게 가물이 많고 우리에 가까운 사주의 팔자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에 가깝다면 저도 무당해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가물이 많은 사주다 보니까는 본인 역시도 활동성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이렇게 조금 밖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집이라는 곳은 그냥 밥 먹고 늘어지는 곳이 아니라 집이라는 곳은 그냥 내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는 곳, 먹고 잠자는 곳 거기서 끝내야지 나머지 시간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말년에 돈 괜찮을까요? 사주상으로는 말년에 금전에 고생을 한다든가 몸을 고생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금전이 없겠죠. 사주에 태어난 금전의 밥그릇이 크면 뭐예요? 자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지 그 밥그릇을 채우는 거거든요. 본인의 사주만을 봤을 때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을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얼마든지 금전의 밥그릇은 채우고 본인은 뭐 묵은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본인이 다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네. 신랑이라는 그는 그늘은 그냥 마음속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비우라고요? 네. 그 말 뜻은 내가 신랑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지 이거는 배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남편분이 더 뭐 밖에서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는 계시지만 아까 내가 선뜻 보기는 봤거든요. 두 분의 금전의 기운을 봤을 때는 본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많은 사람은 그냥 앉아있고, 그래 많지 않은 사람 밖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주대로 맞게끔 내 업을 하시는 거고, 본인은 본인에 맞는 일을 하면서 내 금전의 기운을 채워나가고, 이러면은 두 분에서 노년은 더 좋겠죠. 내가 아까 말한 거는 2, 3년 뒤에 이 사람, 뭐 본인 애들이 이별 수가 있다거나 헤어져야 된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미리 말을 해준 거는 그거를 염려해 두고 어찌제도 맞추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밖으로 맴돌면 맴돌수록 밖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두 사람 간에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없어요. 집에서 자꾸 늘어지고 있으면 두 사람 간에 벽이 생기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밖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두 사람 간에 그렇게 큰 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그 가게는 옮길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직장은 저랑 어쨌든 잘 안 맞, 남 밑에는 안 맞다고 하셨죠? 안 맞다는 거는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다고. 계속 내가 뭔가 불편함이 생겼을 때는 조금 이동을 하면서 가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저 옛날에 커피 했었는데 그럼 그때 운이 제가 안 맞을 때였기 때문에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업종은 본인 사주에 맞습니다. 그런데 상업 영업 운이 확 열려 있지 않을 때 내 털을 잡고 내 문서를 잡고 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종이지만 내년에 본인이 차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하고는 확연하게 틀려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제가 도전하기. 자. 많아도 되는 집은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무속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 사람 역시도 안 되는 집 역시도 그 사람이 털을 잘못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운이 안 열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했든지 그런 경우죠. 좀 장사가 저랑 잘 맞을 줄 몰랐어.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내가 누구나 트러블 있고 이런 성향은 아닌데 네. 저희 친언니랑 그렇게 안 맞아요. 네. 자. 왜 그럴까요? 제 친언니 성격이 좀 특이하거든요.
아니요. 특이하다기보다는요. 본인 같은 이렇게 이 집안의 가정을 보면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 간에 우애도 없어요. 네. 다른 일반 집안의 형제들처럼 형제끼리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런 집안 자체가 아닙니다. 전 그러고 싶은데 언니랑 너무 안 맞으니까. 그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문제예요? 언니가 문제예요? 언니가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이 집안 자체가 문제겠죠. 이 집안 자체가 네. 저 윗대부터 그런 거예요. 윗대부터 형제 간에 우애가 그려 있는 집안은 아닙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 형제는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만 내 형제지 내가 서로가 출가를 해버리고 나면 형제 간에 우애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제 간에 뭐 형제가 3명이든 5명이든 서로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안 맞는 형제지간이 꼭 하나 둘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형제지간에 뭐 살갑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형제지간이라도 그냥 정말 진짜 가끔씩 한번 안부 인사를 묻든지 이런 걸 해야지 뭐가 서로 간에 돈이 엮인다든지 문서가 엮인다든지 일적으로 엮인다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애는 큰 문제는 없겠죠? 네, 크게 뭐 놀랄 일이 없어요. 저의 보이는 거 없어요, 봤을 때 그러니까 직업으로. 놀랄 일이 없고 뭐 이런 거는 없는데 얘가 저는 뭐 이렇게 직업 쪽으로 치면은 네. 병원 쪽으로 일을 하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외대 갔어요. 네. 병원 쪽으로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전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으니까 그게 보였겠죠? 저희가 어거지로 보낸 것 같아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잘할 겁니다. 깜짝 놀랐네. 병원을 보시고. 전 이게 안 맞을까 말까 놀랐는데. 아무튼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